병원에 가신 거 모두 다 올. 모든 한의원 한마병원 다 된다. 자, 그러면 저 보호망이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첫 번째예요. 메리츠. 메리츠의 장점은 뭐죠? 순환기 질환. 그래서 웬만하면 모두 다 보장이 돼요. 순환기 질환. 순환기 질환, 심장, 뇌, 웬만하면 다 올 보장이 된다. 장점은 또한 뭐죠? 장점은 2,500까지. 연간 2,500만원 곱하기 5년간. 그래서 어떻게 된다? 1억 2,500이 보장이 된다. 2,500이 이렇게 보장이 된다는 거. 네, 100만원부터 100만원부터 2,500, 그 다음에 5년간 1억 2,500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. 단점은 뭐죠? 단점은 100만원부터 된다는 거. 다음은 농협생명이에요. 농협생명. 농협생명은 순환기랑 심내, 좀 더 넓은 개념은 아니고요. 뇌혈관 질환. 네, 뇌혈관 질환 I60부터 69까지 질병 코드 10개. 그다음 플러스 허혈성 심장 질환. 허혈성 I20부터 25까지. 그래서 질병 코드 6개. 그래서 이 16개만 보장이 돼요. 16개. 그러니까 보장 범위는 매치가 더 위이다. 하지만 최소 병원비나 약값이나 포함해서 얼마? 50부터 50만원. 50만부터 보장이 된다. 매치는 100만원부터니까. 하지만 단점이 500까지. 500까지만 돼요. 매치는 2,500까지 되는데 500까지만 된다. 그리고 5년간만. 그래서 총 2,500까지만 보장이 된다. 요게 단점이에요. 보험료는 뭐 매치랑 큰 차이 없습니다. 요렇게 단점 있고, 다음은 하나손해보험. 하나손해보험의 상실치 위로금. 상실치. 제 마우스로 글씨 쓰니까 좀 개판이라도 이해해주세요. 상실치 위로금. 상실치 위로금 뭐가 되냐? 상해와 질병. 모든 상해, 모든 질병이 급여 부분만 된다. 네. 농협생명, 이제 주요 질환과, 그 다음에 매일치 순환기 질환도 역시 똑같이 급여만 돼요. 근데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이 역시 상해와 질병 급여 부분은 모두 다 돼요. 그래서 병원에 가신 거 모두 다 올. 모든 한의원 한마병원 다 된다. 그리고 왜 내가 하나손해보험을 해드리냐? 하나손해보험은 뭐가 좋죠? 50만원부터 돼요. DB손보나 농협생명이나 나머지 모두 다 100만원부터 되지만 하나손해보험은 50만원부터 보장이 된다는 거. 얼마까지? 1000까지. 그리고 타사들은 다 요양병원, 정신병원이 보장이 안 돼요. 요양병원, 정신병원이. 근데 하나손해보험은 50만원부터 또 최저로 보장이 되고 요양병원, 정신병원이 되기 때문에 한화손해보험으로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을 저 보호망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암 주요 치료비는 농생이 좋다고 알았는데 뇌심장 주요 치료비는 나왔나요? 네, 뇌심장은 매치가 유리하다. 2,500 5년간 1억 2,500 플러스 일단은 그 순환계 질환, 순환계 질병 분류코드가 모두 다 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는 거. 자, 어떠세요? 오늘은 9월달 따끈따끈한 2대 주요 치료비가 출시가 돼서 매치와 농협생명 장단점, 그리고 기존에 있던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 급여로 하나손해보험이 좀 더 유리하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저 보호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.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,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